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 투자 분쟁 해결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,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ES 대응을 위해 총 684억 7,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.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건이었습니다. ISDS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.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며 이 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.